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기호 목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못 먹는 놈이 바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여 년 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부패 실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는 본국에 보낸 전문에서 두 달 동안 아프간 고위 관리들이 카불 공항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 현금이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아프간 부통령이 직접 5,2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 600억 원을 가지고 이 돈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UAE, United Arab Emirates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덮으려고 정부가 뇌물을 써서 입막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아프간 정치 지도자들이 못 먹는 놈이 바보, 못 먹는 놈이 바보라는 생각으로 국제사회 원조금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무너진 경제와 인프라, 이런 것은 아프가니스탄 지도층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뒷전이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못 먹는 놈이 바보라는 생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 그 달러들을 꿀꺽꿀꺽 벌컥벌컥 삼키고 배에 채우고 빼돌리고 치부하고 호화생활 하는데 이 피같은 아프간 백성들과 아프간의 미래와 아프간의 국민들과 나빠진 무너진 경제를 살리려고 도와준 이 돈들을 꿀꺽 못 먹는 놈이 바보. 이것이 아프간 지도자들과 지도층 국가 지도자들의 머리에 든 의식 구조. 못 먹는 놈이 바보. 못 먹는 놈이 바보. 세금을 못 먹는 놈은 바보. 세금을 빼돌리지 못하는 놈도 바보. 세금을 빼돌릴 수 있는데도 빼돌리지 않는 놈은 바보. 그 뜻입니다. 이 정신이 나라를 탁 시키고 망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아프간에 지원한 금액은 천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돈은 번영의 마중물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붓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프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원조받은 국가들 대부분이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프간을 포함한 20여 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보다도 줄었습니다. 주요 원인이 정부와 지도층과 국가 지도들의 무능과 부패.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지원금이 경제 현장에 전달되기 전에 정부 관리들의 개인 재산으로 빼돌려지는 것입니다. 해외 원조 업무에 관여했던 한국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음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속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신음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저 피 같은 금 같은 해외 원조의 이 돈을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애국심, 애족심이 없는 지도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국민성이 없는 나라. 한국의 발전 이야기는 세계 원조 역사의 극히 예외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우리 한국도 해방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아프간보다 처참했던 전쟁 폐허에서 이런 원조를 디딤돈 삼아 선진국까지 도약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이 과거 아프간 이라크 재건 지원을 시작할 때를 포함해서 세계 원조 현장에서는 제2의 한국이 되길 희망한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혁신을 주도한 기업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길로 이끈 국가 지도자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한 결과입니다. 세계사의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하면서 부작용도 많았지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한강의 문명입니다. 자랑스러운 금자탑, 세계사의 자랑스러운 금자탑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 그늘만 부각해서 업적을 깔아뭉개고 국민 절반 이상을 반민족 친일 기득권으로 매도하고 나라의 정통성까지 부정하고 부인하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에 넘칩니다. 특별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더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정통성 부인하고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것들을 그 근본부터 부정하고 깨부수고 까부수고 때려부수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족사와 정통 맥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한강의 문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단 세력, 사이비 세력, 사악한 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강의 문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대동강의 문명을 더 높이 평가하고 대동강의 문명을 더 존중하는 역사관, 그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대동강 문명은 무슨 문명입니까? 사악한 문명, 죽음의 문명, 저주의 문명, 독재의 문명, 흑암의 문명, 살인의 문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동강 문명을 더 높이 바라보고 더 높이 평가하고 우러르는 이단 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뱀처럼 또아리 쳐서 틀어지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근본부터 무너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평화스럽습니다. 건강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 무엇이 나타났을 때 에덴 동산의 평화와 건강이 깨졌습니까? 바로 사악한 뱀이 침투했을 때, 사악한 뱀들, 사악한 악령들이 침투했을 때에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평화와 기본과 근본을 깨트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뱀이 누구입니까? 그 뱀, 마귀가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인 한강의 문명을 파괴하는 악령들입니다. 성경의 비유에 따르면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을 어떻게 축사할까요? 엑소시즘, 엑소시스트. 이 축사는 대한민국의 영혼과 대한민국의 그 심장부에 진리 그리고 자유가 또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고 그 중심을 찾아올 때 나라의 중심이 잡히고 여동치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못 먹는 놈이 바보.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이그 국가 예산 세금으로 얼마나 물 쓰듯이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 뭐가 많이 만들어졌다. 뭐가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막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취하게 모르게 이끌가고 하고 있는 이 사악한 세력들, 뱀 같은 세력들, 에덴 동산에 스며들고 침투한 사악한 기운을 가진 존재, 뱀, 대한민국의 중심 안에, 영혼 안에 지금 뱀이 들어와 있다. 이 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민족의 정통맥, 대한민국의 정통맥 중심 세력들은 이 뱀의 소리를 거부하고 이 뱀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은 보존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못 먹는 놈이 바보.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제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